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클래스 플립 러닝 또 인클래스 LMS 이것을 가지고 신나는 교실 만들 수 있을까, 또 재미있는 선생님 수업 시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이제 밑편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팔라우라는 나라에 있는 학교, 2만 명밖에 안 되는 섬나라, 세계 제일 작은 나라의 하나인 팔라우에 있는 교실을 한국에 열어서 그 수업을 통해서 원격지에서 텔레클래스로 학생들이 수업을 해서 이제 아주 멋진 교실을 학생들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뜻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여러 특화에 나오는 강의 장치입니다. 어디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에 있는 교실들이 세상에 또 다음 세상에도 볼 수 있는 강의로 만드는 스마트 강의 장치, 이런 것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 아까 잠깐 이제 세미나가 아닌 미팅을 했죠. 이제 월요일이고 하니까 미팅을 하고 그 공간이 비니까 매일 비어 있잖아. 회의실을 스튜디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돼서 교실을 스튜디오로 하겠다. 학교의 방송실 하나가 아니라 방송실이 교실마다 다 되게 해서 학생들도 선생님도 이 방송실에서 마음대로 강의를 하는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실에 오면 강의를 듣는다라는 개념, 이 패러다임은 교실에 와서 도서관처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저는 그것을 인클래스 플립러닝, 여기 있는 거꾸로 교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오면 학생들이 수업을 할 동안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를, 요즘 많이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학습 주도형,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베이시스 러닝을 간다고 봤을 때, 이 인클래스 플립 러닝의 LMS를 활용하게 되면, 이 소위 인클래스 LMS를 쓰게 되면 강의를 쇼츠로 주고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푸는 프로젝트이죠. 풀고 다음 또 동영상을 보고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고 하는 과정이 교실의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디지털 도메인과 하이브리드 시킨 교실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저는 인클래스 거꾸로 교실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런 거 할 때 그 학생들이 원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전자칠판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여기가 스크린 쉐어로 해서 줌이든 라이브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핸드폰으로 보여줬던 문화, 학생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앉았던 시절이 있었죠. 거기에서처럼 이 강의를 핸드폰으로 봐야 되는 과거의 방식이 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었다고 하면, 지금 다리면서 이렇게 그냥 선생님 강의하면 이 영상을 보는 거죠. 선생님이 있는 영상을 교실에서도, 야구장에서 야구장 중계 보는 거죠, 밖에서도 보게 된다는 방식의 개념이 되고 라이브 강의의 변화가 되고, 그 다음 이것을 LMS로 넣게 되면 교실에 온 학생들은 짧은 영상을 아는 사람은 스킵, 또 잘 아는 사람은 빨리, 또 모르는 사람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강의의 소위 타임시프트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실에서도 또 밖에서도 수업을 하게 된다. 이것이 교실의 디지털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아이스튜디오 강의,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는 제가 혼자서 그냥 제 방에서 스위치까지 편집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툴이 선생님한테 제공되어지고, 선생님은 강의에 몰입하면 강의가 만들어진다. 그 강의는 KBS, EBS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멋진 강의로 만들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 강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프레젠테이션이 실제 렉처를 듣는 것 이상으로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이 강의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아이 컨택이 동시에 simultaneously 교실 안의 학생들도 또 교실 밖의 학생도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이스튜디오의 강의 장치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이 강의 장치에 소위 그 방송하면 항상 있어 스위치 믹스, 여러 카메라 쓰니까 모니터도 와야죠, 또 카메라 전자칠판 거도 와야죠, 노트북도 와야죠, 이거를 다 이 스위처라는 걸 통해서 이 오퍼레이터들이 선생님 내용을 보면서 스위칭했던 그런 방식의 강의실을 다
다리면서는 선생님 강의만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혼자 이렇게 하듯이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하면 알아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올인원 방송에 필요한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게 다 되는 자동 방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만약 이 강의를 우리가 디지털로 컨버트하고 그 강의가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나아지게 된다면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토의하고 학생들이 참여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수업을 해야 된다면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테스트 평가를 받아서 선생님 이밸류에이션 하죠. A야 B야 하는 거를 하는 것이 그 점수를 따는 게이미피케이션 컨셉도 들어가게 된다. 학생 자기 주도형 또 프로젝트 베이스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결과 또 이밸류에이션이 되는 거 가지고 포상도 받을 수 있다. 한 5분 일찍 나갈 수도 있다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의 교실의 모양이 되게 됩니다. 이 LMS는 무드리든 오픈EDX든 구글 클래스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써서 거기에 핵심이 된 동영상만 짧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짧게 짧게 넣어서 토막으로 세 토막, 네 토막을 해서 수업을 매니징하면 학교가 학생들의 도서관처럼 만들어지게 된다. 인클래스 LMS에서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따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작은 공간에 저희가 이제 1인 들어가는 그 키오스크도 만들어서 곧 출시하는데 또 이 교실에는 이 선생님이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이 된 하이브리드 지금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다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 기왕이면 핸드폰으로 보는 비대면으로 보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과 같은 강의를 봄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 몰입도에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교실 안에 벽에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교실이 같이 오기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학생 참석도 하고 있는 이 공간 또 전자칠판도 다림에서 만든 간단한 전자칠판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전자칠판을 쓰게 되면 이 교실이 다양한 공간으로 컨버트되는 저는 그것을 메타교실이다. 또 메타버스 상에도 이 강의가 나가게 되면 메타버스 강의 실내 경이 강의 또 유튜브에 있는 걸 보는 강의가 돼서 이 강의 장치 안에 모든 것이 방송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격 교실 서울에 사는 강의가 제주도에서 거제도에서도 섬내에서도 볼 수 있는 수업이 되는 이 아이스 미트 다림이 만든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인터랙티브 강의를 다 채널로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이 다림 아이스 미트 교실이 이번에 학교 방송 장치로 학교마다 강의실마다 강당마다 학교가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림이 지금 다양한 교실들을 형태를 이미 프로젝터 있는 교실 없는 교실 다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소위 메타 교실 형태의 학교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다림이 만드는 인클래스 플립러닝 거꾸로 교실이 교실 안에서 LMS를 보는 LMS는 교실 밖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보는 LMS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죽음의 방향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지금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림이 앞으로 여러분 직접 새로운 교실의 혁신을 위해서 팔라우의 작은 교실을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가는 학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